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쉬 원더입니다. 오늘은 H&M 언박싱을 해봅니다. H&M도 자라떼와 마찬가지로 많이 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 H&M에서 이렇게 큰 박스를 처음 받아봐요. 이 지금 박스 보이세요? 진짜 커. 저 이거 있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큰 박스, 엄청 크죠? 이렇게 큰 박스에 비닐 두 개입니다. 어호, 진짜 무거워. 제가 이렇게 제 배에 좀 얹고 있을게요. 이렇게 얹으면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엄청 큰 박스에 제 얼굴도 안 보이죠, 지금. 아무튼 요 아이들을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 겨울 옷이라가지고 무게가 상당합니다, 진짜. 아무튼 일단 제일 큰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제일 큰 박스에 아마도 그때 제가 막 캠핑할 때 뭐 겨울 뭐 입을 거예요, 뭐 야외 활동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던 애들이 들어있거든요. 큰 박스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어볼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탑하고 가디건하고 제가 세트 바리로 샀었죠. 요거 두 개를 먼저 입어볼게요. 저 지금 안에 브라 요 그때 샀던 커비 케이트 제품 입고 있어요. 가슴에 살 좀 빠져가지고 조금 커졌어요. 요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요 아이는 뽁실뽁실하게 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디건도 얘랑 세트라가지고 가디건도 소재는 똑같습니다. 요 브라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되게 크다 보니까 요 바깥으로 뾰족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아마 다른 브라 입고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끈 때문에 요 아이를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나보다. 라지 사이즈입니다. 때문에 되게 보들보들하고 자수애들도 지금 예뻐가지고 괜찮습니다. 가디건이 세트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디건도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단추는 그냥 뭐 플라스틱 단추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엄청 지금 보들보들하고 요 가디건이 조금 길지 않게 크롭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짠! 지금 안에 입고 있는 이 이너도 라지고요. 바깥에 있는 애도 라지입니다. 안에 이너를 입고 있으니까 요렇게 오픈해서 입으면 요런 느낌입니다. 가디건이 지금 막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루즈한 느낌이 납니다. 요런 부분들이 조금 맞죠? 루즈하게 떨어지죠? 한번 장보서 한번 입어볼게요. 이너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디건만 단독으로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팔 부분 이런 데가 되게 널널하네요. 저는 팔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게 붙는 줄 알았어. 내가 핏감을 자세히 안 보고 주문을 했나봐요. 기장감하고는 딱 좋죠. 크롭한 기장으로 떨어지고요. 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넉넉한, 다 조금씩 넉넉해요. 아몰 요런 데 남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아몰 부분도 조금 넓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라인은 좋습니다. 색감이나 장미 자수 박혀있는 것도 예뻐. 장미꽃이 흰 색깔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지금 많거든요. 일단 입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입어볼 아이는 그냥 스웨트셔츠를 입어볼게요. 스웨트셔츠도 H&M 스웨트셔츠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되게 오버핏이에요. 플러스 사이즈로 사지 않았거든요. 그냥 X라지예요. 그냥 기본에서 X라지를 샀는데 되게 오버핏으로 나와있는 그 핏이었나봐. 오케이, 지금 이만큼 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기장은 좀 짧아. 오,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 기장감도 지금 좋고, 지금 보이세요? 팔 지금 요 밴딩 부분도 너무 조이면 저는 불편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안 조이고 엄청 여유롭고 좋아. 저는 사실 가슴 둘레 넓은 거 좋아해가지고 오, 좋습니다. 핏이 괜찮아요. 오, 딱 좋은데? 그죠? 루즈한 느낌의 핏이죠? 그냥 딱 기본. 좋아요, 저는. X라지입니다, X라지. 요렇게 하면 확실히 뭔가 좀 큰 느낌,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이거 괜찮다, 체리들. 들어가셔서 요 핏이 마음에 든데 나 검은색이 좋다 하면은 지금 당장 들어가시면은 있을 것 같아요.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는 김에 자켓 두 개를 제가 언박싱 해볼게요. 요 아이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지금 뭐 꺼낸 거지? 뭔가 쑥 같은 걸 꺼냈네? 약간 이런. 얘가 부피가 엄청 많이 차지했나 보네. 얘가 엄청 커. 캠핑 같은 거나 밤에 야외 활동을 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샀습니다. 만져보고 있어요. 안에 혹시나 뭐 다른 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네. 저는 혹시나 안에 솜 함격, 그 얄풀이한 솜 함격 정도는 들어갔나 싶어서 만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퍼로 되어 있고요. 열었을 때 안감에 그냥 뭐 누빔 없고 그냥 딱 기본. 어떤 느낌이냐면요, 뽀실뽀실이 있죠. 요 양털 같은 페이크, 당연히 페이크입니다. 이 양털 같은 애, 약간 얘가 두껍거든요. 얘 한 겹에 바로 이 안감을 댄 느낌이요. 그 사이에 뭐가 없어.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한겨울엔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싶은. 이 사이즈 라지예요. 아, 제가 지금 이 맨투맨이 이거 안에 스웨트셔츠가 가슴이 크다 보니까 요렇게 따뜻해는 보이죠, 제리들? 좀 따뜻해는 보이는데 따뜻하지 않을 것 같아요. 봤을 때만 따뜻
비슷해 보이지? 겨울에 내가 캠핑을 야외 의자에 내가 앉아서 얘를 입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얘로는 부족해. 일단 얇아요. 얇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추위에 약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브레커인데 브레커 되게 뭔가 뚜껑파이 뭔가 좀 좋거든요. 그거 기대하고 샀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네요. 캠핑용으로 되게 되게 따뜻한 느낌을 사고 싶다 하면 얘는 별로입니다. 엄청난 보온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내가 여름 엄청 많다, 나는 겨울에도 엄청 많이 안 따뜻해도 된다 하면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를 거의 그냥 차에 놔두고 그 캠핑하는 애랑 같이 놔두고 입었다가 벗었다 하려고 샀는데, 아무튼 제가 살려고 하는 용도에서는 벗어나 많이 따뜻하진 않을 것 같다. 또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이 아이는 맨투맨을 벗고 이렇게 조금 얇게 해가지고 입어볼 아이거든요. 라지 사이즈입니다. 양털양털한 크롭크롭한 자켓입니다. 체크고요. 브라운에 그냥 블랙 체크입니다. 여기가 똑딱이에요. 단추가 아니고 이렇게 똑딱똑딱하는 똑딱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나왔던 애들이랑 똑같아. 그냥 이렇게 복실복실이에 안감 되어있는 것. 중간에 솜 없어요. 오버핏 약간 루즈한 느낌으로 나와서 이렇게 좀 풍덩하게 입을 수 있는 애 같아요. 다 잠궜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깨선이 너무 딱 맞지 않고 그냥 살짝 살짝 여유 있는 정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자로 그냥 진짜 일자로 생 일자로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일자로 그냥 뚝 이렇게. 기장은 그냥 뭐 그냥 요 정도면 그래도 좀 크롭한 느낌이 나긴 나죠. 자켓 두 개를 입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세트 바리 애들을 입어볼게요. 바지, 그 다음에 이너, 가디건까지 샀었죠. 제가 그 가디건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건 입기 전에 베스트 먼저 입어볼게요. 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 베스트. 얘도 품절인 거야. 그래서 제가 얘도 맨날 들어와서 보니까 보통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가 라지 사이즈가 라지입니다. 라지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어요. 진짜. 저번에 제가 요거 네이비 색깔 겟했었잖아요. 네이비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좀 도톰해요. 막 얄궂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생각보다 도톰하고 이런 밴딩 애들도 짜임이 괜찮습니다. 내만 갖고 있으려니까 또 좀 미안하니까. 이런 체리들 미국 H&M 한번 들어가보세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찾아보고 없으면은 미국 거 들어가면 됩니다. 미국 거 들어가면 많아요. 일단 요렇게 베스트까지 입어봤고요. 이제 세트바리하고 또 나머지 애들도 한번 입어볼게요. 탑은 제가 라지를 샀고요. 바지 라지 그리고 가디건을 엑스라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한번 세 개를 한번 입어볼게요. 요렇게 제가 입어봤거든요. 입고 있는 탑 라지는 타이트하지 않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넉넉하게 잘 맞는가 싶은 정도인 애고요. 바지는 생각보다 좀 작았어요. 엑스라지 바지를 계속 시키다가 엑스라지가 너무 좀 큰 느낌이 알아가지고 라지를 시켰는데, 니트 바지는 라지를 또 시켜야지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전신샷 한번 보면서 바지 핏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랫배가 너무 도드라져서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가디건이랑 같이 입었을 때는 괜찮거든요. 가디건 빼고 바지만 입으려니까 아랫배 애들이 너무 막 얼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핏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바지가 저는 한 사이즈 더 컸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약간 뭐 집에서 좀 편하게 뭐 홈웨어로 뭐 입을 것 같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러려고 얘를 산 거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엑스트라지를 샀어도 요런 아랫배나 요런 애들은 뭐 커버가 되는 애는 아니니까 아무튼 요런 거 감안해서 사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개나 세트 바리로 한번 입어봤고요. 비니 핏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되게 롱하게 쓰려고 산 건 아니라가지고 살짝 접어볼게요. 이게 뭔가 여기 박음질 돼 있네. 여기 이렇게 하면 거의 약간 만두같이 됐죠? 불에 쓰는 비니같이 돼버렸네? 또 요렇게까지 많이 안 접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이게 지금 이 재질 괜찮거든요? 되게 보들보들거려요. 꼬매진 애들을 제가 요걸 뜯어가지고 조금 올려가지고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검은 색깔 비니가 없나? 이거 검은 색깔이 없었던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 들어가가지고 검은 색깔 있으면 검은 색깔도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냥 길게 써도 괜찮다 맞죠? 요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요런 느낌의 비니입니다. 일단 지금 두 봉다리 남아 있으니까 그 두 봉다리들도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체리들.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시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쇼핑 때 얘를 언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언급을 안 했지? 아무래도 제가 미리 막 사놓은 거를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락됐나 봐요. 아무튼 요 아이, 요 아이는 엑스라지 사이즈고요. 보라색 색깔 기본. 안에는 포실포실한 느낌의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 얇은 기모입니다. 엄청 두껍지 않고 얇은 느낌의 기모로 살짝 덧대져 있습니다. 두꺼운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얇아요. 핏감도 그냥 딱 기본이죠. 엑스라지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오버 완전 좀 이렇게 좀 루즈하게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딱 핏이에요. 따로 플러스 사이즈는 아닌데 엑스라지로 약간 이렇게 오버핏으로 나온 애라서 플러스 사이즈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약간 좀 박시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엑스라지면은 충분히 잘 맞을 것 같아요. H&M 후드티하고 뭐 스웨셔츠나 팬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금액대도 일반 보세랑 비슷하고 보세보다 좀 쌀 때도 있고요. 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H&M 이런 좀 스웨트 팬츠나 뭐 이렇게 추리링 좋아하시는 부츠를 H&M 보셔가지고 조금 오버한 사이즈를 사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스웨트 팬츠도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편이고 스웨트 셔츠 그다음에 후디 이런 애들이 지금 딱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가디건 입어볼 겁니다. 뚜둥 가디건. 드디어 H&M의 가디건을 제가 겟했습니다. 가디건입니다. 핑크색 가디건. 조금 두께감이 약간 있네. 요거는 뒷부분이 요렇게 V로 돼있어요. 단추가 조금 큰 편이에요. 크기가 있는 편이에요. 오, 제법 많이 크죠? 단추가 좀 크네요. 엑스라지고요. 요렇게 가디건 입을 때 무조건 요거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다들 요런 기분입니다. 요렇게 됐을 때의 핏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요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내 몸을 잘 예쁘게 감싸주는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디건 입을 때 이러고 입거든요. 그죠? 내만 이렇게 입는 거 아니죠? 전 이렇게 가끔 입어서. 저번 자라 가디건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그 보들보들이한 맛은 없어, 얘가. 되게 뭔가 질이 좋아서 되게 보들거리네. 우와, 장난 아니다. 자꾸 비비고 싶다. 이런 느낌은 없어. 그냥 딱 기본, 까실까실하지 않은 그냥 기본인 느낌입니다. 뒤에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이 말을? 약간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줄 같은 거 있죠? 줄 같은 거 있죠? 얘가 좀 불편하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없던 게 있어서 불편한 느낌? 요런 걸 안 입어봐서 불편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가 있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가 있노? 약간 이런 뭔가 표현해주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일단 제가 입는 가디건 핏으로 조금 조절해볼게요. 일단 정핏은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돌아볼게요. 그죠? 딱 정핏이죠, 이게. 이게 그냥 기본 보통 핏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뒤로 많이 넘겨서 살짝 옆으로도 넘겨서 앞부분이 짧아질 수 있게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가디건을 쫄깃만 빼주세요. 약간 저는 이렇게 입습니다. 딱 이렇게. 근데 아까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게 입는 것보다 이렇게 입는 게 더 예쁘지 않나요? 제 기준. 팔 부분이 약간 이 밴딩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팔을 뚝 떨어뜨렸을 때 그냥 팔이 없어집니다. 요렇게 했을 때 뚝 떨어지면 팔이 없어집니다. 아주 요런 식으로 조금 루즈하게 오버핏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보다 조금 더 핏하게 입고 싶다 하면은 사이즈를 작은 거를 사시면 됩니다. 옐로우,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베이지, 뭐 그레이, 뭐 요런 색깔들이 요 핏으로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괜찮으실 겁니다. 쇼핑할 때 빼먹었더라고요, 요거. 뽁실뽁실한 느낌의 라벤더 색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얘가 핑크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같이 내보면 라벤더 색깔 나죠. 얘는 약간 라벤더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는 엑스라지고요. 요 아이가 좀 크롭해. 크롭하죠? 얘가 약간 뽁실뽁실 까실까실. 근데 이거 까실까실한 느낌이 어떤 까실까실한 느낌이냐면 소재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라의 블루 가디건 샀을 때는 뽁실뽁실 까실까실 이해되시죠? 그거에 그 블루의 뽁실뽁실 까실까실 소재가 좋아서 뭔가 그 까실까실이들이 있어서 까실까실한 느낌인데 얘는 약간 싼 소재를 써서 까실까실한 느낌? 아무튼 소재는 썩 좋지 않다 뭐 그런 말입니다. 소재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기장감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뭔가 저는 좀 크롭한 기장이 좋아요. 저는 조금 더 크롭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짧은 느낌의 가디건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핏 때문이에요. 굳이 안 넣어 입어도 약간 딱 떨어지게끔 예쁘게 나오는 요런 핏들. 요번 H&M이 약간 요런 핏의
가디건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근데 이런 크롭한 기장이 나오면은 빨리 품절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얘도 품절되고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그 쇼핑 때 누락을 한 것 같아요. 까먹고. 이 색깔은 거의 라벤더 색깔입니다. 되게 밝은 라벤더 색깔이에요. 신발 한번 신어볼게요. 짠! 이것도 제가 캠핑 갈 때 신는다고 했던 신발이거든요. 이거 귀엽죠? 패딩이에요. 여기는 패딩이고 끈이고 안에는 털복숭입니다. 볼이 좀 좁을 것 같은데? 안에 엄청 찡겨. 40이 제일 큰 사이즈였나? 야외에서 신기엔 좀 미끄러운 것 같은데. 집에서 신어야 되는 약간 실내화 느낌인데? 일단 한번 제가 밑에서 한번 신어볼게요. 트레드 얘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발을 이만큼 진짜 발가락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안 된다. 엄청 안에 지금 약간 이 패딩에도 솜도 들어가 있고 안에도 이 털들이 엄청 복실복실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피가 더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안 들어가나 봐. 안 들어가 아예. 됐어? 그러면 됐어? 안에 귀여웠었는데. 발볼 조금 낮거나 하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귀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그 다음에 스포츠 브라를 이제 한번 입어볼게요. H&M에서 스포츠 브라가 나오면은 약간 안 사볼 수가 없어.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스포츠 브라에 조금 관심이 이제 아무래도 좀 생기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의 스포츠 브라들을 이제 뭐 입어보고 이제 뭐 사보고 있긴 하거든요. 둘레가 그렇게 엄청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컵에 왜 이렇게 뽕이 들어가고. 이거 스포츠 브라 아니야? 나 스포츠 브라로 샀는데. 아무튼 컵이 되게 뭔가 두껍기도 두껍고 여기 뽕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꽉 좀 눌러주고요.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꽉 눌러지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 뭔가 컵이 일단은 커서 되게 좋았고요. 패드가 좀 두꺼워서 좀 답답한 감은 있는데 크게 나쁘진 않고요. 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넓은 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끈이 조금 넓어서 좋습니다. 후크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벗으면 후크 보여드릴게요. 어깨 이런 데가 안 아파. 스포츠 브라 같은 거 너무 타이트하면 어깨 이런 데가 너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베기거나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가 볼록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아프고 이런데 얘네들은 어깨에 스트랩을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조절해서 최대 밑으로 많이 늘려놨거든요. 늘려놓으니까 좀 괜찮아요. 어깨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고 요거 괜찮네. 운동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오렌지 색깔 있던데 요거 색깔별로 조금 또 사지기를 해놔야 되겠네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였습니다. 아마 스포츠 브라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요 아이. 등 부분이거든요, 어깨 스트랩 부분인데 요 아이가 요렇게 늘어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요런 부분이 좀 지저분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너로 입는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 요게 이게 브라끈처럼 요렇게 어깨 스트랩이 요렇게 짧아졌다가 요렇게 하면 이만큼 길어집니다. 아까는 제가 요렇게 최대한 많이 길게 해서 입었거든요. 후크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저 이렇게 생긴 후크 처음 봤어. 요렇게 나비 모양으로 후크가 돼가지고 요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동그란 홈에 요 동그라미 요 물방울같이 생긴 애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모양의 갈고리 느낌이 아니고요. 이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라서 뭔가 어색하면서도 특이했어요. 저는 제일 많이 스트랩을 늘리고 제일 바깥에 했습니다. 둘레가 좀 좁아 보였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조금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H&M 새 박스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계속 뭔가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약간 사놓고 있어, 계속. 사가지고 또 이렇게 언박싱을 짜잔 하고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또 다음에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Thank you.